방해만 되잖아. 저기 형 빠져있어. 아싸, 이제 겨우 실마리 찾았는데 여기서 포기해? 오빠, 이대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비행기 타는 건 무리야. 장모씨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왔으며 여기야 봐봐. 장씨의 집에서 가출 신고가 된 장씨의 아내 침대 위에 흥건한 핏자국. 그곳이 바로 침대 위에 흥건한 핏자국. 그곳이 바로 그곳 또한 수차례 있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. 갇혀있었다고 몇 번을 말해. 니네 집에서 나온 혈액만 해도 무슨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오늘 아파도 조금 기절. 괜한 사람 괴롭지 말고 오늘 아파도 조금만 해도 사람 하나는 거뜬하게 죽었을 양이야. 증거는 자고도 넘쳐 이 새끼야. 시체도 양변이 비밀 유지가 없어 보낼 거야. 그 말은 즉슨 누군가 인위적으로 죽였다. 그래. 그 말은 즉슨 누군가 인위적으로 죽였다. 낙하 혈흔도 비싼 혈흔도 아니었어. 낙하 혈흔도 비싼 혈흔도 아니었어. 그리고 테이블에 남은 자국. 그 말은 즉슨 누군가 인위적으로 뿌렸다. 그래. 아, 그 양변이 비밀 유지가 없어 보낼 거야. 그 말은 즉슨 누군가 인위적으로 뿌렸다. 낙하 혈흔도 비싼 혈흔도 아니었어. 낙하 혈흔도 비싼 혈흔도 아니었어. 그리고 테이블에 남은 자국.
경험할 필요 없겠네. 걸어가는 것 봐라. 질려서 간다. 질려서 가. 이래서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. 모든 놈의 아나무의 갑질이라니. 아. 모든 놈의 아나무의 갑질이라니. 아. 모든 놈의 아나무의 갑질이라니. 아. 시작하게 싸우니 모두 착석.
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보도 못한 연예인만 띡! 다 들어가겠습니다! 최고 띡! 다 들어가겠습니다! 내가 너무 피곤하다. 아무튼 받을 거 받는 건데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알았지? 아무튼 받을 거 받. 지우 끊어. 찬이 오늘 프로포즈 받는 날이거든. 찬이 오늘 프로포즈 받는 날이거든.
그랬었으면 완전 도로 빼락했다. 이쁘다.
머신이 아니니 눈모가 커질 거란 말이야. 어느새 네 닮은 자 잡을 수 없는 빛바람까지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울모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울모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아니 로시나 잘못이니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아니 로시나 아니 로시나 잘못이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아니 로시나 무서워요?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밝혀지면 아마도 당신 잘못이니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간절히 원하고 있겠지.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루머만 커.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취소시킨다고. 그리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두고 싶었어.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두고 싶었어.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두고 싶었어.
보고 또 누구 잘못이 아니니 눈먼만 해줄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 알겠어요? 보고 또 누구 잘못이냐.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어른들이 나서 시켜드리겠어. 보고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당신의 바닥에 머무를 생각 없거든.
뜨고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고도 못한 연예인만 대문짝하게 나온 게 뜨고도 못한 연예인만 내가 너무 피곤하다. 아무튼 받을 거 받는 건데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알았지? 아무튼 받을 거 받. 지우구나. 찬이 오늘 프로포즈 받는 날이거든. 찬이 오늘 프로포즈 받는 날이거든.
도로 빼락했다. 부족해 이쁘다.
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지. 어느새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냐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지.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아니 로시나 잘못이냐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아니 로시나 아니 로시나 잘못이냐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아니 로시나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야. 밝혀지면. 보고. 보고. 아마도 당신이 잘못이냐 아니니 루머만 커질 거란 말이야. 간절히 원하고 있겠지. 또 누구 잘못이냐 아니니 루머만 커.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아닌데 갑자기 취소시킨단 말이에요. 보고.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두고 싶었어. 잘못이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야.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두고 싶었어. 그리고 또 누가 잘못이 아니니 눈먼만 커질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 알겠어요? 보고 또 누구 잘못이냐
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어른들이 나가 시켜야 되기 위해서. 또 누구 잘못이니 아니면 당신의 바닥에 머무를 생각 없거든. 야, 이건 그야말로 무식이 빚은 대참사다. 대참사야. 무식이 빚은 대참사다. 대참사야.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. 그게 안 그때 누나 달리기 마늘인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까였냐고요. 아니 글만 도민준 선생님 오늘은 가실 거죠?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. 그게 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. 그게 안 들었지. 엄마가 되도 않는 프렌치 레스토랑 차린다고 돈 달랄 때부터 아니면 국민 배우 딸내미한테 기사 하나 붙여달래든가 궁상밖에 그게 하시면서 시력이나 청력 등 모든 감각은 여기 사람들보다 7배 정도 뛰어나고요. 누나 탈퇴 하자니까요. 박힌 핸드백으로 애를 얼마나 개패들 폈으면 애가 그냥 막 찡박힌 핸드백으로 애를 얼마나 개패들 폈으면 애가 그냥 막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. 사람 내가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싫다 싫다 하는 거야. 길바닥에 너 아, 나 이 건물 방음 잘 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아무튼 미안해요. 심지어 굉장히 아니 얼마나 잣대가리면 목화랑 그 목화를 구별을 못하냐. 어? 자기장이나 중력 문제를 비롯해 물에 적응하는 부분까지 이젠 지구 야! 너 누나 빨리 안목 쳐다 드리고 뭐하냐!
요령 있는 양반이야, 그 양반이. 못 가시고. 차량 번호는? 뭐야 저거? 하라고 한 적 없어. 지금도 와서 방해만 되잖아.